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로규입니다. 자, 오늘은요. 네, 어설트 킹덤 30번인가? 30번. 네, 빌드 버닝 건담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박스 같은 경우는 일단 킥?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빌드 버닝의 모습을 제대로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도움이랑 같이 전시를 해서 1화를 재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나봐요. 거기에 마스터 클로스까지 갖고 있는 모습이고, 구성품은 심플하네요. 소체랑 스탠드, 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짜란, 나와라 밤 빠밤. 역시 안쪽에는 스탠드 관련된 그런 설명서밖에 없는 것 같고, 진짜 물건은 이쪽이죠. 짜잔, 스탠드가 클리어 블루로 되어 있어서 약간 프랍스키 입자 같은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손이랑 소체, 도색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빨리 까보도록 합시다. 짜란, 네, 완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빌드 버닝의 모습을 아주 잘 재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조금 놀란 게요, 이런 부분들, 클리어 파츠가 들어갈 부분들이 이제 메탈릭 블루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무릎이나 이런데. 그죠? 은근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약간 에러인 게 요 허리가 여기까지도 블루로 되어 있네요. 원래 회색 아니었나 여기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가슴이나 덕트 이런 부분은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심지어 머리의 도색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요. 지금 눈가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초록색으로, 진짜 메탈릭 그린으로 눈동자가, 눈이 도색이 되어 있어요. 아, 세밀하게 잘 되어 있네요. 그죠? 스커트 같은 경우도 다리에 걸리지 않게 되어 있고, 백팩 같은 경우도 도색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파츠 분할이군요 이거는. 그거랑 팔꿈치에는 클리어 파츠 도색이 안 되어 있네요. 아쉽습니다. 그 외에도 이 종아리에 스러스터나 이런 빨간색 밑에 부분도 이런 데도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나온 그런 어설트 킹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손이, 권법용 손이 하나, 한 세트가 또 들어있어요. 짜란. 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걸로 액션 포즈를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액션 베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클리어 블루로 프랍스키 입자를 재현한 듯한 느낌의 스탠드인 거죠. 자, 권법용 손과 스탠드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포즈를 잡아줄 수도 있고요.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자체를 이용을 해서 짜잔. 자, 이런 식으로 권법가의 느낌을 좀 더 살리는 포즈들도 취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손의, 이 액션 손의 존재감이 꽤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어설트 킹덤 빌드 버닝 건담의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설트 킹덤이 이제 후반부가 되면서 약간 진짜 조금씩이나마 도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 거는 정말 포인트 빼고는 거의 없었던 느낌도 있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로빙이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더블링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안녕. 빠빠시.